なの。내가지금부터이우진의개야나개개야그진짜이야기가이당시에정말이거와어떻게이럴수가몇년전이죠이게20년됐죠와20년됐어요처음에이월드보이라는작품을받아보시고좀어떠셨어요그독전제작했던용필름대표임승용대표가그때 PD 프로듀서였을때는아、네、만화책을주는거예요、네、일본만화、네、뜬금없이、응、형이거한번읽어보라고왜그랬더니이거뭐만들라고그랬더니이거로영화를한번만들어보고싶은데아무것도준비가안돼있을때였어요、네、그래읽어봤는데한두권읽다가집어쳐버렸어요왜요재미가없어서아、네、이거또누구한테줬냐그랬더니박찬욱감독한테줬다는거예요、응、그래서일단만났어요 、네、 저기강남에무슨중국집에서、네、 그만나가지고서로만화책본얘기근데그거하나딱고쳤죠우리가뭐예요한사람의인생을 17년동안인가16년동안을、통제한다 네, 네그가둬둔다그굉장히영화적이잖아요소재가그렇긴하죠、네、 자그러면이제그소재만가져오고나머지는다버리자자기가박찬욱감독이한달정도시간을달라줄거리를좀트리트먼트를만들어가지고오겠다그래서한달후에다시그중국집에모이시모여가지고빼가를마시면서자이제한번기가막힌거예요그한달동안만들어온이야기아이야기가구조가근데한국에서한국에서이런작품을그마지막에미도아예맞아요그렇죠그렇죠그잘잘야이걸안이거누가투자할까어그러니까저부터도내가내검열을하는거야내가스스로가그렇죠그렇죠아왜냐면예그렇게되죠아니나다를까이개봉하고나서이안에서막나가는한국영화아무리표현의자유도좋지만이건너무좀좀지나쳤다사설에나오기도하고그랬는데하여튼박찬욱감독이아주명쾌한답을내놨죠그그술자리에서뭐라고요그럼최선배햄릿은오이디푸스는오대수의성적취향이아니잖아요이건복수의、네、 피해자지오대수가변태성욕자는아니다그러네네갑시다고고씽고고씽 중단없는전진만이있어요아예중단없는전진고고씽예가는거죠 그런스타일의작품을나도처음그당시접해보고궁금했어요만들면서야이게어떻게표현어떻게영화로완성이될지근데이제제작을하는과정에있어서이게스포일러때문에이마지막그결말을보여주면안되잖아요어그렇죠근데돈이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투자사들한테네네아그렇지그럼대본을다보여줘야이사람들이그걸투자를할까말고돈을담글지안담글지를결정을해야되는데 넣을지안넣을지아그러니까넣을투자를할지안할지한글지만죄송합니다아괜찮습니다제가경솔했습니다 예, 예예아주사실영화제작중단될뻔한적도많았어요왜냐하면총알이없어가지고그렇죠자금이있어야되니까자금이예총알이아니고자근데뭐이제아우리전문용어들이오늘많이나옵니다아니근데진짜말씀하신대로또올드보이에이런이야기가있는지몰랐어요그제가예이거혀자르는가위있잖아요예예내가너희누이한테정말죽을죄를졌다그리고너한테도뭔가단죄하는거잖아요내가내스스로를셀프단죄 네, 네, 네내혓바닥때문에 、네、 네가그렇게고통을받았으니까내가네앞에서혓바닥을잘라서보여주마이건데그분장실에잡지책이하나있는거예요그잡지를저도모르게이렇게뒤적이다가가위컬렉션이있는거예요전세계가위컬렉션그러니까각종그자위들중세시대부터쓰던아주그예쁘고디자인이좋은그가위들만이렇게나열돼있는데그중에하나가제눈에딱들어온게검투사가이렇게칼을들고양날이그게칼이에요그리고이손잡이쪽이검투사아네그런디자인의가위가있더라고요야이왕이면그어차피이걸내가이렇게혀를잡고이걸하면은이게크로즈업에들어갈텐데예예일반그종이자르는가위보다는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잊어먹고 까맣게 박찬욱 감독한테 이거 이렇게 가위를 하면 어떻겠냐 만들면 어떻겠냐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제작을 하냐. 이것도 다 돈인데 가뜩이나 지금 10원 한 장 없는데 아쉬운 판에. 네. 그래가지고 왜 형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PD한테 좀 구부러 가만히 있으라고. 왜 이렇게 만드냐. 왜 일을 벌리냐. 왜 벌리냐. 그래, 알지 않냐 지금 안 좋은 거. 근데 왜 그 아니 그냥 나는 이게 이쁘다 가위가. 나는 단지. 네, 나는 그냥 참 이걸로 하면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이 이제 미술팀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냐. 야 근데 참 감동적인 게 그걸 만들어 왔어요. 이야. 그것을 은으로 만든다라고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제 그래도 몇 백만 원이었어요. 많은 그 고민과 갈등, 논쟁이 제작자와 사이에 있었고 결국엔 제 돈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흔해 빠진 가위를 사용하는 것을 지금 와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최민식 배우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건이죠. 다시 한번 영화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야 이게 참 또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진짜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꿈꾼 것 같기도 하고 언제 한번 다시 그런 영화 현장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몸은 진짜 피곤했는데 참 서로가 의지하고 정말 어떤 그 하나의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정말 그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예.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참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러니까 작품 결과물에 대해서도 어떤 그 포만감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어떤 인간들과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질감의 작업을 했느냐가 이게 진짜 남는 거거든요. 설령 흥행 면에서 조금 뭐 서운한다 하더라도 내가 참 이번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왔을 때 그 포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유연선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너무 사고나요. 그러니까 오대수의 그 장도리 씨는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지쳐 보여야 된다. 그건 이제 완신원카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찬욱 감독이 내가 그래서 놀부라고 그러는데 별명을 놀부가 아니 합도 잘 맞았고 액션이 무술 감독도 오케이라고 그러고 근데 오케이를 안 주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을 왜? 뭐가 조금 막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7번째 테이크가 오케이 같아요. 몇 번 더 찍을 수 있을까요? 산잠 캐오라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쌩쌩하다 이거야 아직까지. 진짜 지쳐서 막 이 주먹에 힘이 안 들고 진짜 그야말로 숨도 진짜 완전히 그 눈을 보면 알거든. 눈이 탁 풀어져가지고 진짜 힘들 때 그때를 기다린 거야. 이틀 동안 그 신 찍고 5kg가 정확하게 5kg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참 말렸구나. 제가 뭐 속인 건 아니에요. 다 이유도 설명했고 17번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참 미안하죠. 정말 그 20대 젊은이라도 한 번에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그 노인한테 시켜가지고
복잡하게 하나 우리 안 했는데요. 그 양 감독이 어디 갔어요? 양 감독. 아, 어디 갔어?